봄을 기약하기 위해 들녘은 깊은 겨울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주하게 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는 내년 농사를 위해 고춧대를 뽑는 바쁜 손길이 이어집니다. 올 한 해도 고추 덕분에 울고 웃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해를 뜨겁게 살고 내년을 위해 이제 작별을 하는 겁니다. 오늘로 올 농사는 끝이고 내일부터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안 바쁜 날이 없어요. 매일 바빠요. 46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곳은 아산 일대 마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겨울에 먹을 김치를 한몫에 담가두는 일은 집안 가장 큰 행사입니다. 속이 꽉 찬 배추 절이는 일에서부터 김장은 시작됩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특히나 일대 마을에선 김장을 할 때 고춧가루를 풍성하게 넣습니다. 밤새 썰어놓은 무채 위에 빨간 고춧가루를 더하고 살살살 버무려내면 맛깔스런 김치속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맛에 김장 일손 돕는 것이죠. 어때요? 짭짤하고 매콤하고 짭짤하고 간 맞는데? 간 맞아요? 오케이. 잘 절여진 배추가 불그스름한 고춧가루로 한껏 단장합니다. 누가 먹을 거야? 일대 마을 김장 맛의 절반은 바로 이 고춧가루가 책임집니다. 고춧가루 원래 그렇게 많이 넣죠. 그래야 좀 찌개 끓여 먹어도 맛깔스럽고 김치가 묵어도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아요. 김장 김치와 함께 맛깔스레 익어갈 일대 마을. 그 1년간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마을 남자들이 뒷산에 모였습니다. 해마다 음력 1월, 달이 꽉 차오르기 전 주민들은 마을의 염원을 하늘에 알리는 산신제를 올립니다. 올 한 해 무탈하게 해달라고, 고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저희 마을의 산신제는 마을의 평안과 안녕, 마을의 불황의 발전, 또 각 가정의 건강을 위한 우리 1년 중에 최고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죠. 주민들의 건강한 바람이 반짝이는 밤입니다. 밤사이 하얀 눈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 하지만 일대 마을의 겨울은 분주합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쏟아내는 이게 바로 일대 마을의 보물 고추씨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잘 자라줄지 긴장되는 날이죠. 전국 국민의 먹거리니까 깨끗이 경건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죠. 땅을 뚫고 귀한 생명이 움터나기 시작합니다. 고추씨가 싹을 틔우면 가식을 해야 합니다. 밭에 정식을 하기 전에 다른 묘상에 임시로 옮겨 심는 일입니다. 예전에야 밭에다 휘휘 씨를 뿌렸다지만 요즘은 이렇게 여러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야 관리도 수월하고 수확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혹 고추들이 목이 마를까 싶어 듬뿍 물도 줍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정성들여 가꾸면 한 마디씩 쑥쑥 자랍니다. 이만큼 자라기까지 애지중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10개월 농사예요, 10개월.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요새 이제 쌀금이 더군다나 싸니까 벼로 따지면 굉장한 농사예요, 이게. 마을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6차 산업에 대한 열띤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일대 마을은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마을의 무농약 재배 기술입니다. 우리 마을은 여러 사람들이 호응해서 이번에 친환경 사업을 여러 가지로 벌리고 있잖아요. 친환경 고추를 꼭 해야 되겠다. 근데 내 손주한테는 친환경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했어요. 요즘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건 꽤 많이들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대 마을의 고추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잘 키워서 수확하는 것에 그치지 않죠. 고추라는 어떤 지역 농업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그런 고추라는 테마로 해서 새로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냈고요. 그럼으로써 당연히 이제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6차 산업화의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마을로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일대 마을은 6차 산업으로 꽤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수확한 고추로 직접 고춧가루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체험객들을 맞아 마을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몇 해 전부터는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가지고 희망을 찾겠는가?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다. 마을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건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주민이라고는 노인이 대부분. 희망을 잃은 마을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죠. 희망의 불씨는 여린 고추 모종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외면받았던 마을엔 기적처럼 삶의 활력이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또한 마을의 활기가 넘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6가구가 저희 마을로 귀농을 하셨고 우리 마을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아낙들에게도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 아산시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일입니다. 소일거리도 담고 뭐 용돈 쓰고 손자 손녀 쓸 만큼 벌어요. 노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은 주민들을 더욱 열심히 뛰게 합니다. 내 손녀 손자 먹인다는 마음, 안전한 먹거리를 전한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6차 산업의 그 일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도레일대 영농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농사를 친환경으로 잘 지어주시고 우리는 그 친환경으로 지어진 농산물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좋은 가격도 드리고 또 아산시 어린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대 마을의 무르익은 봄은 하우스 안에서 시작됩니다. 공동 작업장에서 자라던 고추가 주민들 각자의 하우스로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이런 걸 고추 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훈이 씨 하우스에 고추 정식을 하는 날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아산시청 공무원들까지 나섰습니다. 한원희 씨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고추를 재배하는 마을의 1등 공신입니다. 친환경 농약을 쓰지 않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드는 거예요. 제가 또 고추농사 짓고 돼지농사 짓고 노지고추는 경력이 한 30년 되니까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바꾼 겁니다. 고추를 다 옮겨 심고 나니 고맙게도 봄비가 내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돋아나는 나물들이 선하게 밟히는 봄날입니다. 아낙들은 당연히 제철 향기 가득한 두릅에 손이 갑니다. 어느새 봄이 한가득 담겼습니다. 농촌의 봄은 지천이 먹을 거리입니다. 봄 달래는 달래 간장을 해도 아주 맛있고요. 밥비벼 먹기 좋고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달래 무침을 해도 아주 입맛을 잡을 수 있어요, 봄에. 나른한 봄의 입맛을 돋우는 건 또 있습니다. 뒤뜰 항아리에 고이고이 모셔놓은 고추장아찌입니다. 매콤한 고추장에 박아놓은 고추는 반찬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입니다. 마을엔 봄 향기가 가득합니다. 손맛 좋은 두 아낙이 솜씨를 발휘한 덕입니다. 지난 가을 만들어둔 고추부각이 바삭하고 매콤한 맛으로 입맛을 깨웁니다. 숭덩숭덩 달래도 썰어 향긋한 달래무침도 만듭니다. 고추 없이는 못 사는 일대 마을의 봄 밥상입니다. 한상 가득 차려놓으니 입맛도 이야기꽃도 활짝 피어납니다. 엄청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봄나물도 좋지만 입맛 잡는 데는 이게 고추가 최고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입맛을 잃기 쉬운 계절이 봄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은 고추가 있어 풍성합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하우스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마법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녀석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고춧잎 사이로 새하얀 꽃들이 수줍게 피어납니다. 자연의 힘으로 알아서 자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의 노력도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나 농약 한번 주지 않는 고추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딧물이나 총체벌레 등 고추를 노리는 해충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뻔히 보이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농부는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는 그 차이점이 많잖아요. 무농약도 어렵다고 했는데 유기농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기농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걸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 오늘 뭐 할 예정이요? 오늘 천덕 넣는다고요? 천덕. 예예. 천덕 넣는다고. 제 아무리 강한 해충도 천적은 있는 법입니다. 이런 걸 천적 농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일반 화학농약을 쓸 때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일손도 많이 갑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기왕 잘해보자 한 일인데요. 이게 또 다 틀어댕기니까 이거 봐. 그냥. 이번엔 진딧물이 꼭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활발한데. 처음에 친환경 재배가 아닌 일반 농법으로 하다 보니까 농약을 너무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몸에 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환경 재배를 시작한 거죠. 마을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었던 건 한상용 씨의 노력이 큽니다. 이 마을에 나고 자라 젊은 시절 그는 꽤나 유명한 설계공으로 살았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인생 2막인데 고향에 가야 되겠다. 고향에 무조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생활을 고향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굉장히 그 퀘션도 갖고 또 희망도 갖고 그렇게 왔습니다. 멋있는 친환경 마을을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그런 게 희망입니다. 한상용 씨가 친환경 재배에 성공하면서 5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오던 주민들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을 전체가 무농약 친환경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반평생 해오던 방법을 버리고 시작한 농사일이 어찌 순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고생문이 훤한 일이었습니다. 진딧물 그 방제 작업하는 건데 공시딘 유기농 자재로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유기농 뭐 무농약 이렇게 뭐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무농약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일단은 농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병충해 그런 방지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병해충이 심해다 보면은 포기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또 아직까지는 젊잖아요. 그래서 한번 밀고 나가는 거 보는데 잘 될 거예요. 마을에 잔치라도 있는 건지 아낙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곱게 갈아놓은 고춧가루를 넣어 양념장도 만들고. 먹어봐. 간이 잘 됐나 모르겠다. 맛있을래나? 매일 시식해. 어때? 매워? 매워. 맛있어. 맛있어? 근데 우리 문과장님은 맵다는데. 안 매우네. 특산물 명품 페스티벌에 일대마을 고춧가루가 초대받아서요. 거기서 시식용 음식 준비 중입니다. 잘하고 오세요.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특산물이 모두 모이는 날. 일대 마을도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6차 산업 우수 인증업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 마음이 놓입니다. 특히 우리 제품은 그 6차 산업화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6차 산업 제품의 대표로 나온 거죠. 예. 마을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용 씨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만나는 일들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어디든 달려갑니다. 좀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본으로 갔을 때 가격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품질 면에서는 가격 대비 팔아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판로 개척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마을 안에선 고추 농사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활짝 핀 고추꽃이 참 예쁩니다. 그런데 어찌된 역물인지 오일섭 씨가 고춧대를 흔들어댑니다. 원래 고추는 자가수정인데 한 70% 정도는 자가수정이 되는 게 한 30% 정도가 덜 돼요. 아침에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한 30% 정도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그 수정되는 거를. 수정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죠. 꽃이 열매가 열리면 매일매일이 다르게 변화합니다. 다 자라는 데까지는 좋게 보름이 걸립니다. 초록빛 싱그러움이 무성해진 하우스. 이제 여름이 왔음을 알립니다. 일손 한가해진 어느 날 마을 부녀회장님이 본인의 키를 훌쩍 넘긴 고추나무 아래에서 청고추를 따고 있네요. 장맛비와 어우러져 맛보는 고추 요리는 별미입니다. 고소하게 튀겨내는 고추튀김. 고추 넣고 매콤하게 부쳐내는 고추부침개 덕에 추억은 반찬이 됐습니다. 나는 먹기나 해야 되겠다. 사오젓에다가 고추 소금 좀 끓여놓고 끓여서 보리밥을 말아가지고서 한 숟갈 먹고 그것도 먹으면 아주 맛있어. 한정하지 맛있어. 그때는 그냥 찬물에다가 밥 말아갖고 흔들건 보리밥. 근데 왜 그리 맛있어? 고추 고추장 푹 찍어서 한 숟갈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앞으로 남은 건 고추가 빨갛게 익을 때까지 쉼 없이 살피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익어야 할 고추가 이상합니다. 환경이 이 정도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고추 안에는 떡하니 벌레가 재진 마냥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이놈이 바로 담배나방이라고 하는 놈인데 고추 과를 구멍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고추를 못 쓰게 만드는 이 담배나방이라는 놈입니다. 친환경 농사 짓다 보면은 농약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죠, 올해. 농약을 주지 않고 키우다 보니 담배 나방을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방의 애벌레가 고추 열매에 구멍을 뚫고 다니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은 고추의 변신을 재촉합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린 고추. 빨간 고추를 보고 있을 때 농부의 마음은 한없이 뿌듯합니다.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고추 분석을 위해 나왔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 조사를 위해 시료 채취를 하러 나왔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기도 하고 학교 급식에도 넣기 때문에 잔류 농약 검사를 해서 농약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일대마을 고추가 대전까지 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무작위로 채취한 고추에 대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농사를 짓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고추에 대한 320가지의 농약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된다면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수확량이 많다 보니 아산시청 공무원들 도움이 아주 요긴합니다. 부모님 돕는 심정으로 직접 나서 마을을 찾은 건데요. 저희 아산시에서 1부서 1촌 결연을 맺어서 저희가 고추 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종 심을 때부터 시작해 수확까지. 농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더없이 고마운 시간입니다. 벌써 수해째 지속되어 온 일이기에 손놀림도 아주 야무집니다. 이런 게 다 사람 사는 정이겠죠. 1년 내내 농민분들이 피, 땀 흘린 결실을 여기서 보는 거니까 뭐 저도 같이 행복한데요, 지금. 포대 가득 담겨지는 빨간 고추를 보면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바로 집행해서 구슬 땀 흘리고 나니 새참이 반깁니다. 이거 먹으라, 이거 말하고? 가서 봐. 꿀맛보다 좋은 싱싱한 고추 맛입니다. 안 맵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우리 고마운 마음을 막걸리 한 대접에 담습니다. 최고 고추. 네. 일대 마을 화이팅. 이 시기엔 전국 각지에서 일대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손님들이 온 것 같습니다. 먼 나라 아프리카에서 고추 농사 비법을 배우러 온 겁니다. 친환경 유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불량이 덜어들어 나옵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 외국인들입니다. 이거는 농약을 전혀 안 한 거라 지금 그냥 바로 드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일대 마을 고추 맛을 선보입니다. 반응이 기대됩니다. Very nice. 해외에서도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By making organic farm, which is very difficult because of insect, of disease, of management also. And the way that they do it is very interesting. 이장님 댁 고추는 좀 나아졌을까요? 여전히 담배 나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란 듯 잘 익은 고추까지 파고 들어가는 담배 나방 애벌레. 농약 한번 쓸 수 없는 무농약 고추. 이장님 마음도 고추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수확량은 옛날 관행식으로 할 때보다 한 40% 이상은 감소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해는 여름 가뭄이 길어져 병해충의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저희 장목반원들이 다 힘들게 지금 병충해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하지만은 저보다 더 심한 저희 장목반원들 가보면은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포기하려고 하는 장목반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하우스 한동 전체가 망가진 집도 있습니다. 늘 콧노래를 부르며 일하던 한승규 씨인데 요즘은 하우스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납니다. 올 겨울부터 시작해 자식처럼 키워낸 고추인데 진딧물이 하우스를 통째로 덮쳐버렸습니다. 백방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진딧물을 막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고추 농사는 여기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에 매지는 심령이지.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을 키워서 그만큼
잘 성장하고 잘 따라주고 하는 거 그 마음보다 더 아프고 똑같은 거지 이게. 1년 농사를 해주면 1년만큼 그만큼 내가 편안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거 심정이죠 뭐. 마을의 큰 일꾼 한훈이 씨네도 예년에 비하면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수확도 수확이지만 그는 요즘 고민이 부쩍 늘었습니다. 고추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좀 지금 어렵네요. 한훈이 씨가 큰 결심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하우스 옆에는 30년 넘게 함께 해온 돼지 축사가 있습니다. 고추 농사만큼이나 애지중지 길러온 돼지입니다. 오늘 이 돼지들을 모두 떠나보냅니다. 친환경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돼지 축사를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미안한 부분도 많죠. 동네 분들한테. 워낙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또 돼지가 또 냄새도 사실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쉴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해서 쉬고 다른 일에 전념을 하려고 해요. 시원섭섭.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킵니다. 주민들 역시 이런 한훈이 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고마움을 이렇게나마 표현합니다. 마을을 위해서 선뜻 그것을 적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나가야 되고. 다사다난한 여름날의 밤. 또 한 번 의기투합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죠. 이게 200배면 2인은 사. 우리 올해도 화이팅 한번 합시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농부들의 뜨거운 밤이 또 한 번 깊어갑니다. 일본 혼슈 중앙부에 자리한 나가노현. 오가와무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촌 마을입니다. 적은 논과 밭 외엔 참 한적한 오지 마을입니다. 한상용 씨와 오일섭 씨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공장에서는 두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두부. 하지만 이 두부에는 마을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단단 고래가 났대. 고화이팅이 なくなるために 小豆と豆を作って、それに付加価値をつけていくっていうのが行政の方針だったんです。それでお豆腐と味噌が始まりました。 마을 곳곳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콩밭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판로가 탄탄하기 때문에 믿고 재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은 귀농한 주민이 일군 밭이라고 합니다. 만족할 만큼 딴 사람한테 권하고도 있어요. 귀농을. 농업은 무리다って 話なんですけど, やっぱり若い人たちはなんかどんどん増えてきてるんで、まあそういう人たちが頑張って
まあ、やってくれれば未来は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少しは思いますけど。そうですか。小川村의다양한시도는마을곳곳에서만날수있습니다마을입구도로변에는작은공장이하나있습니다주변에살고있는마을할머니들이걸어서출근하는공장입니다이곳에서는매일오약기라는이지역전통음식이만들어집니다우리로치면만두에가까운음식입니다부드러운밀가루반죽에간장된장으로양념한계절채소를넣어굽거나쪄내는오약기이를통해마을노인들에게는일자리를그리고지역내농산물을소비할수있게됐습니다여기에마을을발전시키는원동력도되었습니다오약기는단순히판매만하는게아닙니다마을을찾는사람들이직접체험할수도있습니다지역민의정성담긴음식이사람들의마음을움직인것입니다스팀으로찐거하고확실히달라맛있어요옛날풍습을갖다가이렇게되살려가지고전국적으로이름이나고세계적으로이름이나는그런오약기를만든것에감탄합니다워낙작은산골마을이다보니숙박도마을에서운영합니다산중턱에자리한고즈넉한이건물이바로숙박체험장입니다자연경관을활용한숙박체험장은6차산업의완성을이뤘습니다연호텔못지않은숙박시설이곳은행정관청의지원으로시설을갖추고마을주민들이관리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습니다풍광이좋은곳에자리해관광객들에게인기도많습니다한국에서6차산업을하고있는농부들이방문했다는소식에마을주민들이모였습니다모두가버린마을에서연매출70억을기록한마을의신화를이룬사람들그들은변화를두려워하지말고도전하라고조언합니다農村のディズニーランドみたいな感じで、考えて地域地域に6次産業の商品を作ってそういうところをお客さんが訪ねていく回っていく農村自身を楽しむということはそこに、生産されるものを、経験する買う食べるそういうことをしていくとお金がね結構落ちて생활でき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희망을꿈꾸는마을에도어느새초가을바람이불어옵니다일대마을의고추수확은7월부터시작해대개11월까지이어집니다고추터널이라느껴질만큼무성한고추밭에는붉은열매가주렁주렁입니다처음보다는두번째수확부터수확량이늘어나죠덕분에오일섭씨하우스엔아들내외가달려와일손을거둡니다잘익은고추를보니흐뭇합니다이른봄의기다림과한여름의수고를이겨내고결실로찾아오는요즘오일섭씨는붉게물든고추를보면그간의시름이씻겨나가는것같습니다아들며느리는잘알고있습니다이게바로우리부모님의땀이고눈물이란걸말이죠그냥고추는안보입니다저희어머니아버님의땀으로맺은결정물이라고할까요아버지가지켜온땅이아버지가꿈꾸는고추가더욱더잘익어가길바라는마음입니다본격적인수확이시작되면마을의아침도빨라집니다경운기한가득실린고추를기다리는곳은
바로 마을 공동작업장입니다. 농가에서 재배한 고추는 전량 마을 기업에서 수매를 합니다.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농가는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죠. 올해도 빛깔 좋은 고추를 보니 함께 일하는 강영구 씨 입가엔 미소가 떠날 줄 모릅니다. 아, 이 고추가 아주 잘 자라가지고 보세요, 이거 묵직하게, 네? 무겁잖아요, 아주. 내가 키운 건 아니고 저걸 키운 건데 하여튼 그 누가 했든 간에 잘 고추 잘 나오는 거죠. 뭘 하는가 봤더니 고추가 목욕을 합니다. 무농약 고추라서 안전하긴 하지만 통돌이 세척과 이중 세척을 통해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저온 제습 건조기를 통해 완전 건조를 시키죠. 이게 잠깐의 노력이 아니고 1년 내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땀, 노력, 정성 그런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 같은 초가을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석 결과 나왔어요. 네. 어디 보는 거 이게? 아, 맨 밑에 검출된 성분이 없습니다. 적합. 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지입니다. 그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잔류농약 분석 결과 불검출됐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를 잘 지으신 거죠. 오늘은 다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겠네요. 무농약 고춧가루를 만드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에어 세척으로 먼지를 털어주고 혹시 좋지 않은 건고추가 있으면 또 한 번 걸러냅니다. 우리나라 사람 밥상이면은 어느 밥상이나 올라가는 그 식품,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해썹을 받은 업체로서 우회효소 관리, 해썹 인증을 받아서 우리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7번의 분쇄 과정을 통해 고춧가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분쇄가 끝나면 살균과 건조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색과로 검출기를 통과해야 비로소 제품으로 완성되지요. 우리의 제일 큰 자랑은 뭐니 뭐니 해도 고객의 신뢰가 제일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마음입니다. 우리 마을의 마음입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마을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주부 구단들 앞에서 비법을 전수하려니 여간 떨리는 게 아닙니다. 체험객들은 고춧가루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고 이렇게 고추장까지 만들어 보니 일대 마을 고춧가루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재배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지금 오늘 그 현장에 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하고 이런 걸 계산해도 제품이 믿음이 가기 때문에 예, 의사가 충분히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데 모이는 곳. 지역 농협에서도 마을의 고춧가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아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김치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빛깔 곱고 안전한 먹을거리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농협 조합원님들이 생산한 무농약 고춧가루입니다. 지역의 농협은 재료 하나하나가 농민의 이름이라는 생각으로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 그만큼 맛깔스럽고 정성스럽게 담아냅니다. 여기에 최신식의 장비를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도 책임집니다. 선도농협 선장 김치는 100%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는
김치로서 화학 조미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한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를 생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 순천향대학교 한국어 연수생들이 김치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꽤나 신기한 눈치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 만들어서 진짜 재밌어요. 속을 꽉 채운 김치. 그런데 김치를 담는 건지 김치를 먹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매운맛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군요. 맛있어요. 한국 김치 맛있어요.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낸 부모의 마음처럼 텅 빈 땅을 만납니다.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땅을 누구보다 정성껏 가꿉니다. 내년 봄 다시 만날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씨 뿌리고 밀이 올라오면 그것이 또 귀한 양분이 되겠죠. 어느새 땅을 비집고 또 한 번 생명이 움터났습니다. 꼭 필요한 무언가가 되기 위해 피어난 푸른 새싹처럼 농부들은 오늘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뜨거운 농부들의 고향, 일대 마을입니다. 풀을 해줘야지, 거기서. 풀? 저기, 네. 꽃은 네모다. 네모다. 네, 그 속에 무슨 글자가 네모다. 들어왔으면 좋겠어. 예? 꽃은 맛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꽃은 고추다. 왜냐하면 고추니까. 고추는 없어서 안 되는 영감님이다. 고추는 생명이다. 고추는 자식입니다. 고추는 강적이다. 고추는 힘들다. 고추는 희망이죠. 보석 보물입니다. 고추는 돈이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고추는 일대마을.